본 영상은 맥 유저라면 꼭 갖고 있어야 하는 필수 어플 클린마이맥X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미국 서부 현지 시간 10월 30일 저녁 5시에 애플의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태그라인은 스케어리 페스트로 할로윈 데이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만큼 놀랍도록 빠른 속도의 M3 칩셋 등장이 앞서 예고되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블랙 계열의 컬러 테마를 사용해서 프로급 제품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벤트는 사전 녹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또 특이한 점은 평소와는 다르게 행사가 저녁 시간대에 진행이 되었는데 할로윈 행사가 보통 저녁 시간대 시작되는 것 같이 깜짝 놀랄만한 행사도 저녁 시간에 맞추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대중을 위한 깜짝 놀랄만한 행사라기보다는 맥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벤트 시작과 함께 맥북을 사용한 사람들은 모두 하드워크, 힘든 일을 주로 하고 있다는 데 중점을 둔 스토리텔링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죽 힘들면 맥을 쓰면서 일하겠냐는 한마디는 맥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유저들이 공감할 만한 풍자로 이 행사 자체가 새로운 맥 사용자보다는 기존 맥 사용자들을 위한 행사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였습니다. 팀쿡의 등장과 함께 애플 실리콘 시리즈는 시장에 크나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M3 실리콘 출시와 이를 탑재한 맥 시리즈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M3 칩은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M3, M3 프로, M3 맥스 세 가지 칩셋으로 소개되었습니다.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M3 칩셋 시리즈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살짝 엿보았던 GPU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이나믹 캐스팅 기술과 레이트레이싱 성능 향상으로 그래픽 렌더링, 게임 등에서 최대 2.5배 더 빨라진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M1보다 최대 80%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이러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저전력 설계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2시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M3 맥북 프로는 14인치와 16인치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스페이스 블랙 컬러가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 지문이 이슈가 되어서 그런지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서 지문에 강하다는 이야기가 강조되었고 역시 블랙 컬러를 프로 라인업으로 한정하고자 맥북 프로 14인치 M3 프로 칩부터 스페이스 블랙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프로모션 기능이 탑재된 리퀴드 레티나 XDR이 탑재되었고 전작과 같이 1080p 전면 카메라, 스튜디오급 마이크 탑재, 6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24인치 아이맥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M3 칩셋 탑재 이외에 디자인과 색상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는 30분간 비교적 짧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행사 진행이 필요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 실리콘의 발전 속도는 정말 스케어리 페스트라는 태그라인처럼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환경 보호 정책에 따라서 외부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맥북 프로 시리즈에서는 그나마 새로운 색상이 등장했지만 24인치 아이맥은 칩셋만 바뀐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27인치 이상의 모델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많이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는 좋지만 글쎄요, 애플 실리콘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과연 기존 유저들이 쉽게 업데이트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1, M2 시리즈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M3로 업데이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클린마이맥X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마이맥X는 맥을 사용하면서 쌓이는 불필요한 시스템 정크를 빠르게 스캔하고 최적화하여 항상 빠르고 부드러운 맥의 사용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 스캔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지워야 하는 것들을 쏙쏙 뽑아서 바로 알려줍니다. 크게 청소, 보호, 성능을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정크 파일과 악성 코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정리해주고 응용 프로그램 관리와 디스크 관리도 가능합니다. 클린마이맥X는 메뉴 기능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 상황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주변 기기 연동 상황과 배터리 상태 등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고 관리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클린마이맥X 맥 관리 앱으로는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클린마이맥X는 무료로 다운로드 및 검토하실 수 있으며 30일 전에 환불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맥 출시에 맞추어서 30% 특별 할인 쿠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되오니 더보기 추가 정보란에 링크를 확인하시고 구매 전에 사용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맥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클린마이맥X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